Oh, Dios mío. Ay, perra. Ah, perra. Ah. I finally meet you, Moon. Salud. Salud. Hola, Moonies. Hola, Moonies. Hola, ¿cómo están el día de hoy?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Hoy estamos con una invitada muy muy especial que han esperado por tanto tanto tiempo. Por fin tenemos a nuestra drag que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드래그 퀸 세레나라고 합니다. Aquí les pondré el Instagram. Les pondré los subtítulos aquí en español porque ella no habla en español. Vamos a estar hablando en coreano. Vamos a estar haciendo unas preguntas que ustedes me mandaron por Instagram. I am ready. Are you ready? Estoy lista, perra. Perra. Are you okay, abuela? Excuse me. Abuela. Just kidding. Señorita, por favor. Are you ready, señorita? Lista. Good.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Everyone is like, 깨? 깨? 깨 봤어? What? 집안의 장남이었거든요. 제 큰아들. 큰아들이어서 그런 무게감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항상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됐고 좋은 대학도 갔어야 됐고 그리고 회사도 좋은 데를 갔어야 됐었고 그리고 또 한국 사회 내에서는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 보니까 공부도 막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회사도 가야 돼. 그리고 이뻐야 되고 이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뭔 어디였습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돌아본다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친구들이 거기를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친구들이 이 정도 수준의 직장을 구하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할로윈을 처음에 그냥 재미삼아서 여장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 어디였습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빼라. 빼라. 근데 왜 여장을 했어요?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게이였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골디온의 캐릭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캐릭터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처음으로 이제 할로윈 때 분장을 해봤는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야. 또 이제 드래커처가 점점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특히나 뭐 루폴 드랙 레이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저도 처음에 드래킹을 봤을 때 징그러워 진짜 What? 혐오스럽다 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생각을 했는데 그 루폴의 드랙 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아 그게 정말 진정한 자기 자신의 표현이고 Art 드랙도 하나의 그런 아트 플랫폼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저는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드랙의 매력에 너무 빠져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운 좋게 유튜브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쇼도 제가 또 운 좋게 시작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드래킹이 이렇게 Yes, honey, 때라! 커밍아웃은 제가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몇 년 안 됐죠? 그때 초반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제가 술을 너무 취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디너가 있었는데 오마이갓 제가 술을 취해서 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디너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부모님은 근데 I think every mom knows every dad. 그래서 제가 막 우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걔랑 사귀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가 갑자기 술이 확 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집에 갔어, 나 혼자. 집에 가가지고 짐을 쌌죠. 나는 이제 쫓겨나겠다. 짐 싸고 모든 전쟁의 준비를 마치고 CCCCC Yes, yeah, I'm gay. I am in fact gay. Yeah, I'm in fact gay.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알게 됐죠. 원래부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저는 약간 페미닌 했었고 페미닌하다라는 단어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드레스 입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인형 가지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아이였어서 아마도 부모님은 아시지 않으셨을까? 알았으니까 그렇게 그래도 부모님이 그런 걸 존중해준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제 이런 문화도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조금 마리네이드를 시켜드리려고 하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게이로 커밍아웃 하는 거랑 또 드래그로 커밍아웃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It's totally different story. 또 다른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 안 했어요. Oh, what?
유튜브도 하는데? 예.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회사분들이 제 유튜브를 발견하고 Is he a drag queen? Like, yeah? Oh, yes, me.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크게 소문이 난 적이 있었죠. 아, 제가 밤마다 클럽에서 막 공연하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피곤했구나. 그리고 제가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휴가를 내서. 근데 태국 여행 가니까 회사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제가 드디어 자르려고 태국을 갔다. 나 이 말이 너무 좋아. 어디였으세요? 어디였으세요? 아부엘라. 자꾸 할머니를 불러요? 나는 이상하게 아부엘라라는 단어가 좋아. 어디서 아부엘라라고 그래요? 아부엘라라고 하는 게 그 멕시코 드라마 까사 딜라 플로레스 거기에 할머니가 되게 메인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맨날 아부엘라 아부엘라 깨? 깨 빠싸? 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아부엘라 아부엘라 아벨라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들은 빼라. 아 빼라. Yes, 빼라 word. 친구들은 거의 친한 친구들은 다 알죠. 근데 한국 분들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Really? Yeah. 생각보다 되게 오픈 마인드인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직까지 용기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뭐 문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활이 되게 많고 글로벌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막 저라도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보고 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문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어색하고 모르니까 조금 배척하는 것도 있고 모르니까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면에서 좀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스스로 약간 코미디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 뭐 모델 같고 막 이런 거보다는 막 이런 거보다는 사실 좀 사람들하고 약간 이런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막 웃고 재밌는 순간을 함께하는 거를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모티브를 되게 많이 얻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으로 다가가는 게 저의 약간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고 좀 드랙하는 데 큰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화장은 저는 약간 되게 그런 클래식한 화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60s, 70s, maybe sometimes 80s. Okay. Yeah. 그래서 저는 약간 60년대 화장을 되게 좋아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클래식.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죠. 뭐 악플 같은 거 달리면 부모님이 너 이러는 거 아니야. 틱톡은 어린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틱톡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 근데 의외로 약간 악플은 안 달리고 자꾸 화사 닮았대. 어디였으니요. 얼굴을 시뻘겋게 칠해도 화사 닮았다 그러고 눈을 새게 그려도 화사 닮았다. 외국인들 본업적인 화사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닮았다고 하는 거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나는 망쳤니. 저도 근데 화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화사 진짜 매력적이죠. 근데 저는 약간 다양한 스타일을 하는데 자꾸 뭐만 하면 화사 닮았다. 똑같은 악플 단 거는 좀 역겹다. 왜 남자가 여장을 하냐.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그냥 악플 달려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좀 그랬어요. 아 맞죠. 또 같은 우리 또 크리에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플러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달아라. 아 그래 달아라. 아 빼라. 디렉하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은 뭐냐면 이게 디렉킹이라는 게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사실은 원래 만나는 게 본업이잖아요. 사람들의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공연을 할 때 막 이러고 보잖아요. 그때 그 에너지가 그 긍정적인 에너지, 파지티브 에너지가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꽂혀. 꽂히면 내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마치 막 비욘세가 된 것 같고 Yeah, I feel like I'm a J-Lo, honey. 그게 진짜로 있잖아요. 쇼가 끝나면 진짜 막 마약한 것 같은 느낌.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안 좋았던 기억은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디렉킨이고 이러다 보니까 바나 클럽에서 많이 공연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술 한잔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디렉킨도 같이 노니까 거기서 다 노는 분위기니까. 근데 술? 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What the? 그리고 입안에 가글을 해. 마셔. 어떻게 했어요? 빼라! 밑에 젖었어. 어떡해.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되게 약간
그런 퍼스널한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뭐 예를 들면 잘랐어요? 가슴 닳았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엔터테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랑으로 안 그렇죠. 보니까. 약간 조금 너무 화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 가끔씩 그런 무례한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드레킨한테는 그냥 돈으로 주시면 됩니다. 팁으로. Make it rain. Yeah. Make it rain. Make it rain. Make it rain. It takes a lot of money. Look this cheap, honey. 그럴 때는 이런 일 없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는 남자로 살고 있었고 머리도 짧았고 뭐 직장을 구하는데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하니까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심지어. 근데 헤드헌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세레나 씨 면접 보러 갈 때 혹시 머리 묶고 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이랬죠. 아, 그분들이 사실 면접 볼 때 그 얘기 말씀하신 거 너무 좋았는데 제 룩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는데요? 아 그냥 남자처럼 이렇게 남자처럼 넥타이 매고 근데 머리는 이제 제가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묶고 가서 조금 그 거기가 되게 보수적인 기업이어가지고 좀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오픈 마인드인 기업도 되게 많고 하지만 또 대기업이나 좀 전통적인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약간 조금 느리죠. 그런 거. 뭐 취한 분들한테는 커밍아웃을 하고 저는 또 드래킹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드래킹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되게 다 응원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 한국 기업들이 제 생각에는 이 LGBTQ 플러스 멤버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해야 돼요. 오픈리. 네. 그리고 걔들이 얼마나 일을 잘한다고. 걔들은 왜 일을 잘해요? 왜냐면 세상 이때까지 살아온 거가 다 투쟁이었거든. 와... 그러니까 뭐든지 안 지려고 열심히 하고 되게 애살 있고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감도 좋기 때문에 일을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예. I love Latina. 막 외국인도 많이 만났어요. 보통 어떤 나라? 보고타. 보고타? 남이 만났네. 어, 보고타. 아르헨티나 사람 만났고, 네. 스페인 사람 만났었고, 이탈리아 사람도 만난 적 있고. 왜? 부럽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탈리, 그다음 German, American, Korean. 그 와중에 스페인 남자들이 나는 너무 좋더라. 스페인 왜 좋아요? 로맨틱해요? No, because they have big dick. 아니, 제 만나본 나라 중에 스페인? Spain, German. But I'm curious about Mexico. 저 멕시코 남자 좋아하는 사람 가져왔어. 누구? 멕시코 배우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Juan Pablo Medina. Juan Pablo Medina. Wow, so sexy. Papi. Papi. Papi chulo. Like big dick 말고도. Big dick 말고도. Big dick 말고? 저도 별로 남자한테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내가 돈 벌고. Just a big dick. Yeah, just a big dick. Cute hip? 약간 몸 좋고 약간 매스큘린 하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저보다는 키가 좀 약간 좀 컸어요. 키 몇이에요? 저는 170이에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본인이 해야 되니까. 네, 내가 해야 되니까. 하지만 침대에서는 나를 사로잡아요. 나를 사로잡아요. 아, 너무 좋아. 빨개지고 있어. 오, girl, just do it! 무니즈 직접 보니까 어때요?